날씨 너무 좋다. 오늘 주말이고 하니까 딱 평화로운 동네 왔거든요. 근처에 시장도 있고 해가지고 음식 같은 것도 좀 뭐 보이면 먹어보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볼까 해서 오늘 10,000원으로, 10,000원이면은 진짜 쌉가능이거든요. 10,000원으로 오늘 하루를 좀 보내볼까 합니다. 옛날에 이런 느낌의 이런 데 살았었어요. 평화롭던 시절, 그때 당시 이제 성남 상대원, 하대원 이렇게 있어요. 상하 해가지고 강남, 강북 이런 느낌인데 그 상대원 느낌이 좀 나는 그런 골목입니다. 보세요. 이거 회님, 이거 보세요. 벚꽃도 이렇게 저장. 아, 여기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평화롭냐? 주말인데? 아, 주말이니까 평화롭구나. 첫 번째 코스는 옛날 감성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90년대생은 딱 알 거예요. 와, 뭔지 알죠, 이거? 지금 많이 올랐어, 물가가. 나땐 100원이요. 올라도 막 500원 이랬었는데. 그 요즘에 되게 신기한 게 이런 게 요즘에 이제 현금 많이 안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도 요즘에 카드 많이 쓰잖아요. 토스하거나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제 이런데 이렇게 되면 애플페이 되는 거 알아요? 이런 가챠. 사실 도박이죠. 어린 시절 애기들 유년기 때부터 도박성 오락기기들로 무디게 하겠다. 저도 한때는 뭐 제가 뭐 거의 뭐 참우식이었죠. 네. 이 냄새 진짜 옛날 문구점 문방구 오면 나는 냄새. 여기 퀄리티가 정말 높아요. 옛날에 어릴 때도 문구점 문방구를 내가 가면 아이쇼핑을 위해서 거냐면서 선생님이 싫어했었어. 안 살 거면 손 그만대고 나가라고 막. 이거 진짜 환장하거든요. 눈 돌아갑니다. 지금은 이제 요즘에는 포켓몬 해가지고 뭐 디지몬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겼을 거예요. 터닝 메카드. 터닝 메카드도 카드죠? 그래서 메카드인 거죠? 그건 그냥 로봇이야. 아, 그래요? 탱탱 몬스터볼. 탱탱볼인데 몬스터볼이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브랜드화 시켰네요 또. 우와, 이 냄새 좋아했었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유행하는 그 틱톡 젤리, 그 젤리 먹기 챌린지 그건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악 해서 먹을 수도 있겠다. 요즘 그 밈을 좀 이렇게 뚫고 있는 사람으로서 야광 슈퍼볼. 이거 되게 하루 종일 일하고 났을 때 그 손에 난 땀 냄새. 살짝 멋있었죠. 아이쇼핑으로도 추억여행이 가능하다. 와, 나 이거 진짜 하루에 하나씩 일을 일 착한 일 했다 진짜. 이게 좀 착한 이가 뭐냐면 착한 이 오리지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나 때는, 아, 또 나 때는 나오네. 이 모양으로 긴 거 있죠. 긴 게 이렇게 딱딱딱 세 개 막 이렇게 딱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게 100원이었어. 사장님, 이거 착한 이 얼마예요? 착한 이 500원. 아, 500원이요? 이거 보시면 나나콘. 근데 라떼 브이콘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 이건 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는데 옛날에 메탈 슬러그 같은 게임기 하면은 특정 스테이지 가면은 밑에서 나오는 거 알죠? 그게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아, 밥두렁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맥주 한 캔 할 때 안주로 최고예요. 진짜 이거 막 여러 개씩 이렇게 입에 넣고 막 친구들끼리 뺨 한 대 때리면 한 다음에 우두두두 막 이렇게 쏟아내고 막 그런 장난 진짜 많이 쳤거든요. 막 내 강냉이 어떡해 막 이러면서. 이건 진짜 멋있거든요. 이거 홍알탄 지금 9살이 된 느낌이네. 진짜 그때 기분으로 여기는 진짜 39이 와도 진짜 동심으로 돌아간다니까. 아, 복권이구나? 네. 와, 하나에 얼마예요? 하나 100원씩. 100원씩이요? 무려 문구점에 있는, 문방구에 있는 복권입니다. 하나에 100원임. 그래서 바로 10개 플렉스 해버렸습니다. 바로 당첨됐는데? 200원! 다음 기회. 200원. 다음 기회. 100원. 1,000원을 썼고 500원 날렸어요. 지금 우리 2,000원 썼잖아, 총을. 이거 뭐 돈으로 받는 거 의미 있습니까? 제가 이걸 왜 샀냐면 도박은 이래서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2,000원 썼잖아요, 우리. 제가 주식도 이거 손도 안 대잖아요. 이거지. 재밌었다. 교훈도 얻고 서른 되기 전에 도박은 안 된다는 거 한 번 더 상기시켰고. 홍알탄 하러 갈래요?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하나에? 1,300원짜리 될 거. 아, 이 맛이야. 그냥 맛집이네요. 아시죠, 여러분들 이 감성? 오뎅은 국물이거든요. 맛있는데요? 아까 문방구에서 도박으로 날린 1,100원보다 여기서 쓰는 2,000원이 훨씬 더 의미 있어요. 아, 사장님 부산 분이세요? 아니, 나는 대구요? 그럼 대구 어묵을 쓰셔야죠. 부산 어묵 아주 맛있어요. 출생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
위에다 있습니다. 아니 오늘 왜 그냥 하나 더 먹고 가요. 아니 어? 아, 인심이 좋으신데 사장님께서 또 하나의 서비스를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아 가려고 했는데 아 어 감사합니다. 네. 하나 줄까?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2,000원 쓰고 이거 보세요. 지금 4,000원어치를 봤어요. 와 어묵을 하나 꺼내서 먹었을 때 부산 앞바다의 맛을 한 번에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먹고 마. 지금 얼마 남았죠? 지금 6,000원 남은 반도 안 썼어. 막 사 먹고 뭐 이것저것 사고 도박하고 뽑기하고 4,000원 썼어. 4,000원. 아, 나 서리태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좀 맛 좀 조금 볼 수 있어요? 이게 또 시장에서만 가능한 건 뭔지 아시죠? 약간 맛보고 마음에 들면 사는 거. 이거 좋아하거든요. 얼마예요? 한 대 5,000원. 그럼 반대 해가지고 한 3,000원 돼요? 아 반대 3,000원 하길래 진짜 그러니까 약간 3분의 2 정도 챙겨주시네요. 역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네. 어우 달콤한 냄새가 나네. 이 냄새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야 이건 또 안 할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야 딱 들어요. 솜사탕 3,000원이야. 3,000원이죠? 네. 딱 3,000원. 와 솜사탕 하나 주세요. 진짜 신기하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쁜데? 버글로리 바둑 선생. 제가 뭐 바둑 잘은 모르지만 훈수 한번 두겠습니다. 플렉스 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냥 시장이 메이트가 만 원으로도 좀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요.